지난 10월 26일 오전 6시 15분부터 8시 32분까지 2시간여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그날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에 의한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디도스 공격을 한 용의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경찰 수사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빌라를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용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는 저번에 사용한 컴퓨터도 발견됐습니다. 공격한 목적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틀림없는 거죠. 세 명이 이제 우선 먼저 검거가 됐고요. 이 세 명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위에 상선인 이제 공 씨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 씨는 1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선거 캠프 홍보기획공부장이었던 최규식 의원의 9급 비서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 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고 강모 씨가 다시 직원들을 시켜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말단 비서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윗선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황당한 심정입니다. 만약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공모 씨도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해봐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 씨의 지시를 받아 실행이 옮겼다는 강 씨 등 3명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수행비서 공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씨 일당은 별도의 지시 없이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셈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을까요? PD수첩은 강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강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대구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PD수첩에서 왔는데요. 뭐 좀 그 사실 확인 좀 하려고 왔거든요. 그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씨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저기 사장님 잠시만요. 이곳은 올해 2월 강 씨가 설립한 회사로 3주 전 사무실을 내놨다고 합니다. 뭐 서울로 가신다고 뭐 지금 붙여놨는데 임대 지금 내놓는다고. 3층에 있는 사무실이 뭐 하는 사무실인지 아세요? 컴퓨터 사무실이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그런 사무실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고. 강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활동했고 대구 시내에 사설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의자 강 씨의 주거지로 등록돼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집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셨어요? 여기가 강 씨는 작년 12월 이곳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내가 위에 뭐 두 명 있어 같은 거. 두 명이요? 최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 씨의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사진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입주자가 아닌 공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내가 분명 본 것 같아요. 내가 네. 안면이 있으니까 네. 찍어왔는 사진을 내가 안면이 있을 수는 없잖아. 최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 씨는 용의자 강 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 카드에는 범행에 가담했던 황모 씨가 강모 씨의 동거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돼 있는 두 대의 외제 승용차도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 결과 황 씨가 소유했던 BMW 차량은 위스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
강 씨가 타고 다녔다는 벤츠 차량은 사적 조회가 불가능해 대포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7일 아마. 10월 7일요? 저거는 주식 떨어놓고 나간다, 이하고 나갔다던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주 전인 지난 10월 11일, 이들은 강남의 한 빌라에 보증금 없이 월세 450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새벽, 그곳에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냐라고 지금 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엄중히.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모두 젊은 층의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아침,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유은정 씨는 평소 투표소로 활용되던 인근 학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살면서 항상 투표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쪽으로 왔죠. 근데 여기가 투표장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가 왜 선거장이 바뀌었지? 뭐 왜 이렇게 멀리 갔지? 가까운 데로 하게 해야지. 이렇게 멀리 했을까? 막 자기들끼리 뭐 중얼중얼중얼 되면서. 신인재 씨는 출근 전에 투표를 마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도 평소 가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때도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줄이 이렇게 바깥까지 늘어서 있었어요. 신 씨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아파트 단지 안 노인정에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곳은 투표소가 아니라고 해서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신 씨는 인근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이곳으로 투표소가 옮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체육관에서는 이제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3동 투표소고 2동은 딴 쪽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신 씨는 투표소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홈페이지는 접속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투표소 찾기 눌러가지고 서울시 뭐 동작구 상도동 이렇게 넣으면은 상도 2동 뭐 넣으면은 거기에서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계속.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 공고문을 보고 약도를 찾았지만 역시 투표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경된 투표소는 평소 투표소로 사용된 적이 없는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관공서도 아닌 이런 뭐 개인 빌딩의 지하 주차장 뭐 어머니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왜 여기에서 투표하냐고. 투표소라고 알려주는 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외에는 없었어요. 사람도 밖에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제 투표소였던 걸 몰랐던 거죠.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는 전체 2,198개였습니다. 그중에 548개의 투표소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변경되었습니다. 투표소가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서대문구로 47.2%가 바뀌었습니다. 금천구는 40.4%, 성북구는 35.7%로 전체로 보면 24.8%의 투표소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에 투표소가 변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는 모든 학교가 개학한 상태입니다. 평일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시설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설기관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설 소유주가 평일날 영업활동을 위해서 임차를 좀 지피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투표산 530군데가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PD수첩은 선관위로부터 서울시 투표소 현황을 받았습니다. 노인정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뀐 투표소의 변경 사유는 임차 불가였습니다.
거부하기는 누가 거부를 해? 누나 거부한 것도 없고. 네네. 그 사람들이 뭐 말한 것도 없고 한 소리도 없고. 전에 여기 워낙 여기서 여러 번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투표 용지 빼면서 약도 보지 않고 거의 가다 그냥 투표소로 바로 가다가 아니라서 젊은 사람들은 늦어서 그냥 투표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번에도 거기서 투표소를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노인 회장님이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면 그냥 와서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의외죠 좀. 해당 선관위 측은 변경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 삼성 레미안 경로당이 언덕 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선거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다 그런 그 이전 투표에서 아마 제기가 됐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 물색해서 확보한 데가 빌딩 주차장. 중앙선관위는 최소 선거 5일 전까지 투표 공고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때 투표소 위치를 같이 공지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투표 공고문 대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표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6일 선거장일 아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훈 씨도 출근하기 전 투표소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이트 로딩이 굉장히 느렸고요. 이게 사이트가 뜰 때도 드문드문 뜨면서 그렇게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새로 고침 몇 번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해도 마찬가지 현상이었고요. 김 씨는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단 투표소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 내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역시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0여 분을 헤맨 끝에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검색했을 때 투표소 위치도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세 군데를 돌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간 곳이 이제 투표소였던 거죠. 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 접속장애는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있던 오전 7시 시간대 투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와 1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오전 7시대 투표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체 투표율이 54%였던 6.2 지방선거와 41.7%였던 12.6 재보궐선거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분위로 환산해서 분석했습니다. 오전 7시대의 평균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지난 재보궐선거가 0.2% 하락했습니다. 투표소가 30% 이상 변경된 7곳의 투표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광진구는 1.5%가 줄어 평균보다 1%가량 크게 줄었습니다. 성북구도 역시 1.2%가 줄었습니다. 변경률이 가장 높은 서대문구의 경우 0.8%가 줄어들었고 구로구는 0.4%가 감소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큰 폭인 2.9%가 줄었습니다. 서초구는 0.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금천구의 경우 1%가량의 큰 투표율 차이를 보여 평균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투표소 변경률이 높고 당일 아침에 해킹 사건이 난 경우에 이전 선거에 비해서 7시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해킹 사건이 투표율 낮아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투표율 저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용의자들이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범행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서 범행의 진상과 있다면
범인의 배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금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민주주의는 균열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민이고 그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4일 한 30대 젊은이가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5일이 지났습니다. 젊은이의 시신은 여전히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38살의 홍 씨. 그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연구자들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조문했나요? 그런 걸 없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아, 가족들이 안 오셨어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문을 왔습니다. 연고가 없는 한 사람이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홍 씨를 찾은 이가 없었습니다. 12월 2일 구청의 지원금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는 2011년 서울시 행여 사망자 일련번호 225번이 붙었습니다. 38살 홍 씨. 지난 38년 동안 우리와 함께 호흡했던 젊은이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살 홍 씨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리에서 생을 마쳤을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38살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추적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홍 씨가 을지로 사가역에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옆으로 해서 겨우 들어왔을 경우 봤는데 여기서 머리가 이쪽으로 누워 계셨고 저 다리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 예. 하지만 빨아서 이쪽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홍 씨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바지를 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작 3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사인은 미상,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신원을 조회해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안치실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왜 홍 씨를 외면한 것일까요? 우리는 홍 씨의 삶을 역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 씨의 주소가 그것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홍 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은 종합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였습니다. 홍 씨는 지난 3월 꽃동네에 와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다 떠났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나 그런 인적 사항들은 어떠시던가요? 고아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형도 있고요. 아버님도 뭐 생전에 계신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가족이 있으신데 노숙 생활을 하신 거였던가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이분이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오셨다는 건 거기서 이제 다리석에서 이렇게 제 쪽으로 허리해가지고 오셨다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홍 씨는 서울역 인근 한 노숙인 시설의 의뢰로 꽃동네에 왔다고 합니다.
서울역 부근의 노숙인들에게 홍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알지 내가 알지 왜 몰라. 아는데 얼굴 아는데 지금은 안 나타나. 이분 어떠시던가요? 뭐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성격은 온화하지. 온화하고 착실해. 말이 없고 삶도 안 하고 착실해서.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지원시설인 다시서기 상담센터입니다. 홍 씨도 이 센터를 찾았는데 2009년부터 8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보다는 주로 무료 진료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씨도 여기를 종종 가끔씩 와서 예,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 한 달 30일을 계속 그리에서 막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직까지 젊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일용 노동이라든지 그 보조 출연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간혹 시설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지만 장기 입소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신용불량이다. 네, 신용불량이다. 그랬었고 통장을 함부로 계속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조금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이전에 그 중국집 배달도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고요. 우리는 홍 씨가 살았던 동네를 추적해봤습니다. 꽃동네로 가기 전에는 신설동과 미아동의 고시원을 전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역 인근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몸 하나 눕히면 그만인 벌집 같은 방이지만 노숙인이 되지 않으려면 길을 쓰고 유지해야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젊으신 분들도 오세요? 젊은 분은 어떤 분? 30살 넘은 애들도 있어요. 젊은 애들. 형제 부모가 내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없다고 해도 있어요. 네. 그 자식들이 집안 망신스럽다든가 또 자기 자신의 부모 앞에, 자식 앞에, 형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몸 가지고 부모 찾는 거 하고 형제 찾는 거에 스스로는 이렇게 달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어요. 2005년경에는 여인숙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계량은 아직 머리가 흔들리는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거요? 예. 네. 걔가 괜찮은 게 맞다면 솔직한 얘기. 여기서 한 달래를 술만 먹고 나겠지. 한 달래. 그래갖고 내 조침 또 하시고 아들 못. 당시 홍 씨는 빚에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숙에는 최근까지도 홍 씨에게 빚을 독촉하는 우편물이 온다고 합니다. 우편물이 뭐 왔었다고요? 우편물은 아예 신용불량으로 뭐 안 낸 거 그런 거예요. 뭐 카드회사 그런 데서? 카든지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여기도 사람 찾아와 경찰이고 뭐고 지금. 그러게 내 이름을 안 써먹고. 경찰에서 찾아온다고요? 그 사람 찾아와서 이제 그거 실은 지가 쓴 게 아니고 누군지 빌려줘갖고 이제 그랬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이제 그 사기꾼들이 얘한테 이제 해가지고 쓰고 그래. 당시 홍 씨는 재봉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활동 공간은 황학동과 남산동의 봉제공장이었습니다. 한 봉제공장에서 홍 씨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11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고? 죽었다고? 네. 그렇다니까 나 오늘 걔는 나 오늘 어째 잠자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했더니만 그러니까 사람은 혼나 간다니까.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홍 씨는 2001년경 이곳에서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최근에도 가끔씩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생이 말도 못하죠. 아침에 일찍 올 때는 조금 어디서 좀 지쳐서 왔는데 조금 저기 올 때는 아주. 저녁에 올 때는? 네, 방시청이 어디서 오니까 나는 한 서너 번 반. 쑥 전니까 와가지고는 2만 원인가 4만 원 나눠 해가지고. 나는 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또 안 내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재봉사로 일하던 착한 청년이
왜 신용불량자가 되어 쫓기게 된 것일까요? 공장 사람들도 깊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 씨의 가족들이 강서구에 산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봉사가 되기 전 한때 형님과 함께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에 뭐 공장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홍 씨인 것 같아. 맨날 50cc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정확하게 어떤 가내공업 어떤 거 하셨었어요? 뭐 가죽 제품 뭐 했던 것 같은데. 왜 타는데요? 홍 씨 형제는 화곡동과 신월동 등 강서구 일대와 부천시 고강동으로 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홍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동생입니까? 홍 씨가. 예, 오빠예요. 처음부터 오빠하고 이렇게 왕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는 그 오빠분하고 왕래를 다들 먹기 살기 힘드니까 좀 그래요. 이제 가세요. 예. 형제들은 홍 씨의 사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례를 지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정 형평상 장례를 치른 여력이 되지 않으셔가지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까 가족들이? 가족들이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요. 친형이 대표적으로 포기각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홍 씨의 고향에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홍 씨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을까?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기슭 홍 씨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예. 저 혹시 예전에 여기에 홍 씨라고 예. 혹시 예전에 여기 살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있어요. 있었어요. 그 댄미골이라고. 댄미골이요? 어, 댄미골이라고. 이제 예, 산이 이렇게 하나 내려왔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돼서 저 비주간 산 내려간 예, 예. 그 주머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흔적은 있다고요. 사는 집에. 아, 그렇습니까? 예. 홍 씨네 가족은 마을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집터 옆에는 홍 씨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 선생님, 그 넷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인가요? 홍. 예. 예. 아세요? 내 손자 뻘인데요, 전부 다. 그때는 북사진대가지고 예. 요새 불 꼴딱 넘어가잖아. 예. 이 난걸 비가 띵글 깍지 끌고 예. 띵글 불태워가지고 골솔솔 캐가지고 뭐 심어 이어놓으면 팔뚝 같아서 그 당시에는. 농사 잘 됐네요. 잘 됐어, 뭐가. 예. 친척 집에서 개울을 건넌 곳이 홍 씨네 집터입니다. 이곳에서 홍 씨네 남매와 부모 등 일가가 살았는데 지금은 돌담만 남아 있습니다. 물을 재배하며 가난하게 살던 홍 씨 가족은 화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홍 씨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영향은 컸습니다. 홍 씨는 성실하고 온순했지만 말이 없고 활기가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기도 좀만 하고 공부도 좀 그런데도 좀 괜찮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학교를 마치고 이래도 뭐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 빈도가 별로 없었으니까. 가정 형편이 기울어 6학년 때는 결석도 잦았습니다. 돈이 없어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졸업하기 몇 개월 전부터 학교를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 앨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이제 갖다 준 기억이 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또래고 진학할 당시만 해도 이 친구만 그 중학교를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죠. 산에서 내려온 홍 씨네 가족은 영주와 풍기 일대를 전전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홍 씨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홍 씨의 아버지는 영주 시내의 한 단칸방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날은 홍 씨가 사망한 지 20여일.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이날 아들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씨. 예, 예. 아, 말씀 들으셨어요? 네, 죽었어요. 나 가지도 못했고 우리 큰애 뭐 갔다 왔다 이래요. 아까 전화 왔어요. 아, 전화를 좀 전에 받으셨어요? 예, 좀 전에 받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오늘. 예, 오늘 받았어요. 예, 지난 여름, 홍 씨는 고향을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일주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걔가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요. 예. 그때는 늦었어요. 병이 깃터져가지고 맨 죽어요. 못 건지. 그래도 여기 왔는 그 당시에도 내가 왔는 그 병원에 데려갔다 왔어요. 한 세 번 정도 치료해주고. 아, 영주에서요? 예예, 예. 내가 데려갔어요. 예. 그 가톨릭 병원. 예. 있잖아요. 예예, 예. 있어요. 예, 그래 하고 세 군데가 내가 갔다 오고 목욕시키고 다 했어요. 그래 뭐 하도 뭐 죽을 때 죽어도 예. 예. 그 통닭 사다가 끓여가지고 먹고 그 며칠 있다 올라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홍 씨는 또래에 비해 작고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화요리식당에서 잔심부름과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월급도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돈 받으러 서울에 가가지고도 3년을 돈 받으러 내려왔댔어요. 내려왔다 아니 결국 안 줘요. 그 뛰었지요. 얼마나 뛰었대요 그때 대략? 그때 돈 얘가 다 받으면은 그 식당에 다니는 게 받으면 한 30만 원 됐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래요. 홍 씨는 18살 때인 1990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재봉 기술을 배웠습니다. 돈도 열심히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직후 결정적인 사태가 닥쳤습니다. 서울 영등포 거지요. 전라도 계시는 분이 그 저 사장이랬는데요. 예. 그 공장이 옷 공장이 부도 나가지고 망하면서 예. 갈 때 얘 앞으로 돈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2천만 원 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 이 머리가 약간 돌았어요.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 마찬가지지 그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만 있으면 자기대로 가지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왜 못 살게 하나요 그래요? 2천만 원의 카드 빚은 가난한 시골 청년이 감당하기에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홍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체포한다고 득살되고 그 카드사에서 막 그게 얼마나 그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뭐 이었겠지요. 좀 여타가 보면 뭐 밥 먹을 그 생활비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 공장 다니다도 카드사에서 전화 오면 그 나와버리고 딴 데로 가고 말하자면 도망가는 거지요. 이제 피신 가는 거지 뭐요. 홍 씨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듬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문제였습니다. 홍 씨의 아버지는 30만 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폐지를 주워 팔아 근근히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나타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홍 씨는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병든 몸으로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 영심인 돈을 못한대요.
내 이거 꼼을 죽는 거 아주 못 살아요. 그다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살지요. 그래가 갔지. 그래 내가 가라소를 뭐야, 뭐, 나는 가라소를 뭐 했어요. 뭐 했는데 지가 아버지 돈, 영세민 돈 안타 만든다고 내가 가야 된다고 지가 자초로 갔어요. 서울로 올라간 홍 씨는 석 달 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끝내 가난에 짓눌려 쓰러진 것입니다. 홍 씨가 기력이 다해 쓰러질 때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쓰러진 홍 씨에게 손을 내밀며 일으켜 세울 기회는 없었던 것일까요? 가진 것이 없었던 홍 씨는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홍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술이 취해 쓰러진 그를 누군가 신고해 병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국립의료원이나 시립병원에서는 취객 등 행여 환자가 들어오면 거부하지 않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 전날에 저희 병원에 왔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만취된 상태로 119한테 신고가 돼서 이제 실려왔었고요. 의식이 좀 불분명한 경우 이제 뇌가 다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CT 촬영까지 했습니다. 근데 CT 촬영에서 특별한 외상 소견이 없었고 수액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술이 깨면 보통 행여들은 이제 가겠다고 좀 난동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지를 못한 상태였고 본인이 사인하에 이제 퇴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연고자가 없는 행여 환자의 경우 국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홍 씨는 연고가 있어 의료비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 미납금이 쌓였습니다. 홍 씨는 혈압 측정 등 일상적인 진료는 서울역 진료소를 이용했습니다. 서울시의 위탁으로 운영하는 이곳은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국립이나 시립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이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노숙인센터가 발급하는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국립이나 시립병원을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작년 6월 노숙인센터가 발급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 한 거는 이제 오셔서 엉덩이 쪽이 좀 부어있어서 걷기가 힘드시다 그러고 네. 이 병원을 좀 이용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저희 이용하시려고 하는 병원 쪽에서 네네. 그 한 40만 원 정도가 이제 본인이 따로 다른 쪽에서 치료를 하시고 미납이 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 쪽에서 치료를 아마 이용이 불가하다라고 본인한테 통고를 했던 것 같아요.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갈 경우 노숙인의 분담금을 서울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대신 서울시가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미납금이 좀 몇 차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진료 의뢰서를 들고 해당 의료기관 갔을 때 진료 거부 당할 수가 있나요? 아, 진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노숙인이 미납을 했더라도 병원에서 진료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갔던 홍 씨가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한 시립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숙자로 오는 것과 다 청구할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죠. 문제는 미납된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일단 미납을 해놓고 노숙자로만 끊으면 이거 관계하지 말 거다 계속 진료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맞죠, 솔직히. 응급환자가 아니면 내가 우리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예. 본인이 준비해야 해보세요. 올해 들어 홍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노동 능력을 잃은 홍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들 만나고 이제 저희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을 상담을 한번 해본 게 어떻겠나라고 저희가 상담을 했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 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어떤 뭐 복지부 기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라거나 혹은 뭐 재산도 제가 5,400만 원 이하 이제 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73년생이시면 진단서 갈 때 가장 필요한데 그리고 부양의무자라는 기준 이분이 이제 미혼이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혹은 뭐 재산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이시거든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략 한 40번 이상을 주소를 옮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오랜 동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떤 약을 복용한다거나 뭐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은 사실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수급자에 대해서 뭐 좋은 제도를 안내를 하고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혹시 내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수급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 여름 홍 씨는 고향을 찾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만들어달라는 거야. 아들을요? 네, 한식을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들이 하시려면 차를 이 엄마 두고 현지 있는 곳에서 홍 씨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 씨가 노동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아버지에게 부양의무자가 생기는 격이 되어 아버지마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보장함진 한 집에 있다 그러면 영세면 취소된대요, 안 된대요. 돈 예. 그래가지고 한 집 모이고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갖고 서울에 가가지고 전화 한번 했더라고요. 아버지 내여 서울에 잘 왔습니다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도착해서요? 예, 그거의 마지막이에요. 모진 가난을 대물림 받았던 홍 씨. 38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끝내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노숙까지 오게 된 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분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될 만큼 되고 도태될 만큼 되고 그래서 이 사회로 더 이상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벽이 존재하는 분들이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게, 스스로 넘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다리도 필요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먹여서 힘도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밥 주고 밥 먹었으니까 네가 힘내서 기어 올라가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살아서 그랬듯이 죽어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가 힘겨워할 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세상을 연결하는 자리에도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잊혀져간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고단하게 살았던 38살 홍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유골함에는 2011년 서울시 행여 사망자 일련번호 225번이 붙었습니다. 홍 씨의 유골은 무용고자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유골을 보관하는 기간은 10년. 생전에 쪽방을 전전했던 홍 씨는 유골조차 영면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는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에 복지의 사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물림된 가난 때문에 젊어서 세상을 뜬 홍 씨의 사례가 생생한 증거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데에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I've met some folks who say that I'm a dreamer and I've no doubt there's truth in what they say but sure about